안녕하세요. 엑스엑스박스의 호러영화 베스트 100입니다. 42번째 영화 큐브의 퀴즈. 다른 큐브로 이동할 시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은 뭘까? 뭐 갇혀 있고 옷 똑같이 입고 있고 뭐 뻔하잖아요. 신발. 신발을 던져서 부비트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43번째 2010년도 제임스 완 감독의 인시디어스입니다. 뭐 제임스 완 감독은 뭐 컨저링으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, 그 20세기 들어서 가장 유명한 호러 시리즈 중 하나인 소우의 감독이기도 하고요. 뭐 그러니까 소우 시리즈도 있고, 근데 소우는 1편 외에는 직접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각본하고 제작으로 기획으로 참여를 했고요. 그래서 소우 시리즈가 1편은 재밌고 나머지들이 흥행을 했지만 1편만큼은 재미없었던 것 같고요. 또 하나의 시리즈 인시디어스와 컨저링이 있는데, 인시디어스 2까지 제임스 완이 감독을 했고요. 컨저링도 계속 감독을 맡고 있다고 하니까 이 시리즈 두 개가 이 제임스 완의 이 호러의 거장으로 가는 중요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. 인시디어스는요, 국내에서도 꽤 흥행했고요. 인시디어스 2도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컨저링의 히트는 인시디어스의 약간 깜짝 흥행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. 이 컨저링하고 인시디어스 다 전형적인 귀신 나오는 집 스토리예요. 어느 날 가족이, 화목한 가족이 이사를 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귀신을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. 근데 이 인시디어스에서는 또 하나의 약간 비슷한 영화가 있어요. 그러니까 폴터가이스트라는 영화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사라지는 뭐 그런 건데, 여기서는 아예 육체는 있어요. 그러니까 어느 날 애가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해. 이상은 없는데 깨어나지 못하고, 근데 얘가 어떻게 보면 그 악마 귀신한테 끌려간 거죠. 네.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리차드 메서슨이라고, 나는 전설이다, 이 어떻게 보면 모던 호러 시리즈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그 트와일라이트 존의 그 리틀 걸 로스트라는 단편이 어떻게 보면 이 약간 이 애가 갑자기 뿅 사라지는 거에 대한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거는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. 이게 또 멋진 영화인데, 이 텔레비전 시리즈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코의 음악을 담당했던 버나드 허만의 음악도 나오고요. 네. 이것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인시디어스는 또 하나 이 영화를 꼭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, 되게 놓치시는데요, 이 영화는 쿠키가 있어요. 저는 인시디어스를 극장에서 보고 나중에 또 봤는데, 이 극장에서 그 엔드크레딧 내려갈 때 사람들이 계속 빨리 가시려고 하는데, 이 멋진 쿠키가 있으니까 혹시 놓쳤던 분들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43번째 인시디어스 퀴즈는요, 꼭 영화 보시라고 제가 또 냈는데요. 보면은 이 애기 방하고 그 부모님 방을 연결해주는 그 베이비폰이라고 그러나, 워키토키 같은 게 있잖아요. 그 워키토키 브랜드는 어딜 건가요? 저는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 가끔 이렇게 브랜드가 나옵니다. 특히 이번에 무슨 영화를 봤는데 노트북이 삼성 노트북 같다 그러면 되게 반갑고 그러는데, 이 워키토키 방에 있는 브랜드 가전제품에서는 어디일까요? 오늘의 퀴즈입니다.